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을 위한 IT 서비스 만들고 있는 나우워스킹의 전상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몇 개의 오해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나우 웨이팅이라는 서비스 굉장히 알려져 있지만 줄 서기만 하는 기업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나우 웨이팅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객분들이신데 사실은 저희는 매장주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내용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분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소상공인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세상은 계속 디지털화되고 있는데 소상공인분들은 그 여건을 따라가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건비가 계속 올라서 사람을 줄여서라도 어떻게 효율화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떡볶이를 팔 때 떡볶이가 몇 개가 버려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졌더니 오프라인 매장분들이 더 당황하셨어요. 저희 고객사분들은 손님들이 항상 많았던 곳이었는데 손님들이 오지 않으시니까 이 손님들을 다시 한번 와주세요. 저희 가게 깨끗해요. 관리 잘 되고 있어라고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최근에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매장에서 손님들이 잘 먹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의 데이터를 잘 가져서 우리가 여차하면 손님들한테 저희 매장 오세요 또 해야 되고 혹은 오기 어려울 때는 저희 매장의 음식을 보내드릴게요 라는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오프라인 데이터가 방문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 고객 데이터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확장해야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거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이곳이 더 좋아지도록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더 좋아지도록이라는 얘기는 좀 중의적인 의미인데요. 저희는 IT 회사고요. IT 기술, 저희가 잘하는 IT 기술을 통해서 이곳에서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더 좋게 만들고 사람들이 이곳을 더 좋아하게 만들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웨이팅 서비스는 다들 아실 거예요. 요즘은 좀 많이 아셔서 이제 줄 서는 데에서 태블릿에 전화번호 입력하면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아까 김동호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도 애초에 앱은 사용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카톡 없는 분은 문자로 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하다 보니 이제 저희가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산에서의 어려움도 있으셨고요. 그럼 무인 접대에 대한 어려움도 있으셨어요. 한 예로 저희는 이제 키오스크를 저희가 만들어 출시했는데 저희 키오스크를 만들었을 때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아 이거 우리 힘든 아르바이트생의 자리를 없애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저희 그 거래처인 떡볶이집 사장님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사실은 떡볶이집에서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무도 떡볶이집에서 일하면서 내가 떡볶이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지 않는데요. 언제든 빨리 탈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떡볶이집 사장님은 그런 생각을 받고 해서 급여를 더 올려주고 싶어도 현재의 비효율에서는 절대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떡볶이 가격을 5천 원, 만 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효율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무인 키오스크가 사실은 접대에 대한 피로도를 줄이면서 그 직원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더 높여줄 수 있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떡볶이를 통해서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서비스가 소상공인분들에게 기여하는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게 됐고요. 이런 것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저희가 간단히 추려서 영상으로 대표적인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페에서 나우 웨이팅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함께 볼까요?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를 좀 합쳐놓은 직원은 형태 퀵 거고요. 메뉴로 빠르고 간편하게 주문을 받고 고객은 포인트를 적립하며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입력하죠. 오! 여덟 번째 방문이네요. 고객은 자신을 기억해주는 곳을 잊지 않죠.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 분들이 고객을 기억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 포스는 그런 고객 데이터를 알려줍니다. 바쁠 땐 키오스크로 활용해보세요. 고객은 메뉴를 주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입력해요. 쿠폰도 자동 발급되니까 직원 없이도 알아서 척척 카드 결제까지 완료하면 스탬프도 알아서 발급되니까 운영비가 확 줄었어요. 주문을 다양하게 받아도 주문 관리는 한 곳에서 해결하세요. 통합 주문 관리 화면에서는 어떤 주문이든 순서대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종이형 수증이나 수기 장부도 필요 없죠.
메뉴를 준비하고 있으면 고객은 매장의 카카오톡 채널을 둘러보면서 자연스럽게 채널을 추가해요. 이제 친구가 된 고객에게 종종 소식을 전하거나 선물을 주는 게 가능해지죠. 준비가 완료됐으면 KDS 화면의 버튼 하나로 고객을 호출하세요. 고객은 DID 음성 안내를 받을 수도 있고 카카오톡으로 픽업 알림톡을 받을 수도 있어요. 참 쉽죠? 이후 주문은 카카오톡 챗봇 주문으로 받을 수 있어요. 매장의 카카오톡 채널로 들어가서 원클릭으로 슉 순식간에 결제가 가능하죠. 방문 전 미리 주문하고 바로 픽업하면 모두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오늘의 매출을 확인해볼까요? 고객의 주문부터 결제, 적립, 호출까지 나우웨이팅으로 다 해결되니까 모든 내용이 데이터로 저장돼요. 오늘의 실시간 매출은 물론 단골 고객과 신규 고객 비중, 상품별 매출 현황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매장은 단골 비중이 많네요. 나우웨이팅 CRM을 통해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선물해보세요. 선물을 받은 고객은 매장을 더욱 사랑하게 되죠. 이렇게 매장의 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매장에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소상공인을 위한 IT 서비스 나우웨이팅에서 지금 상담 받아보세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쭉 나갔는데요. 아마 보시면 느끼셨을 텐데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뭐 포인트 적립도 있고요. 손님을 부르는 것도 있고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양한 서비스들이 실제 소상공인들이 필요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영역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은 잘 누리고 있는 영역인데 소상공인들은 잘 못 누리고 계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걸 쓰는 매장들 데이터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때 잠시 주춤했다가 지금 이제 사용자가 1,500만 명 넘어섰고요. 도입 매장은 2,500개 정도 됩니다. 이런 매장들은 저희를 통해서 하는 일들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데이터들의 수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방문 데이터, 주문 데이터, 그리고 결제 데이터들을 전부 다 하나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저희는 고객과 직접 연결, 단순하게 고객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건 의미가 없고요. 실제 저희 단골에게 손님 또 오셨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손님 또 오세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해서 모으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예시를 저희가 이렇게 자동화했는데요. 간단히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뭐 이런 겁니다. 저희가 기존에 온 고객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가게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10만 명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추출해내고요. 그분들에게 우리 매장에 와주세요라는 광고를 한 사례입니다. 보이시겠지만 사용률이 33.9%죠.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쿠폰을 배포하게 되면 2% 내외의 사용률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33.9%가 나오는 것은 기존에 방문했던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타겟을 추출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례도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뭐 이 경우는 웨이팅 시간을 상위 300명을 뽑은 겁니다. 1년 동안 왔던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이 기다리면 300분을 뽑아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매장 어떻게 됐을까요? 사용률, 재방문율 60% 보이시죠? 이 받은 쿠폰을 쓰기 위해서 온 분들이 60%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단골이시기도 하지만 올 때 이걸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반드시 신규 고객과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장은 이 사례를 통해서 겨울에 원래 적자였는데 1억 8천 정도 흑자가 났어요. 저희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맛있어서겠지만 저희가 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뭐 이런 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문 횟수 가지고도 합니다. 자주 오신 분들일수록 단골일 수 있잖아요. 그 횟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선물을 드렸더니 재방문율이 30%. 그리고 기다리는 이제 특히 커피점에서 저희 많이 쓰는 건데요. 커피는 빨리 나와야 되는데 가끔 늦게 나올 때들이 있죠. 그러면 평균보다 늦게 받으신 분들만 데이터화해서 그분들에게도 선물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방문율 40%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탈이 예상되는 고객들도 있겠죠. 네. 그런 분들도 보였더니 30%. 저희가 여기에는 없지만 설문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설문도 하는데 저희가 리워드 없이 설문 드려요. 매장주분들이 그냥 리워드 없이 설명을 드리는데 네,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반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서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장의 모든 행동들을 데이터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소상공인분들에게 되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돕기 위한 도구, 편의성 도구로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매장들이 단순하게 오프라인에서 장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보다 스마트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